확장성이 조금 다른 회사랑은 급이 다르다. 뭐 엑세스 바이오하면 진단 키트 회사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에도 이 회사는 계속 진단 키트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 주소가 미국의 본사를 둔 한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 엑세스 바이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 엑세스 바이오에 나와 버리고 해외 법인식으로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미국에서 뿌리를 내린 기업이에요. 어, 최대표는 1987년 CJ 종합연구소 연구원으로 시작해 28년간 진단 시약 개발에만 매달렸다. CJ가 1990년 의약 사업을 포기하자 1990년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에 입사해 12년간 근무한 뒤 2002년 미국 유저지주의 회사를 설립했다. 2013년 5월에는 미국의 본사를 둔 한국 기업 최초로 코스닥에 상장하기도 했다. 아까 그 근무하신 미국의 한 바이오 회사는 프린스턴 바이오 메디테크 연구소입니다. 액세스 바이오 연역을 보면은 조금 달라요. 그 전에 또 회사들 과는 다른 회사 US Army, 댕기 바이러스 관련 특허 라이선스 사용 허가 계약, US Navy, WHO 라운드 1 평가 최우수 제품권으로 공인. WHO 라운드 3 평가 말라리아 최우수 제품권으로 공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비렌 메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연구 지원 계약 체결 W세계보건기구 승인 획득 비렌 메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연구 과제 계약 체결 네 그리고 뭐미 FDE로부터 코비드 어, 키트 그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예.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키워드가 이제 WHO, 그리고 US Army, 뭐, UNICEF, 그리고 뭐, B. 랜 메린다, 게이츠 재단, 뭐, 일반적이지 않죠. 활동 주무대가 미국인 회사예요 본사도 미국에 있고, 대표도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고, 유일하게 미국에 본사를 둔 최초의 코스닥 상장한 기업이라는 거한번더 짚어드리고요. 대표님 성함이 최영호 대표님이신데, 이분이 어 한번 언론을 탔습니다. 빌 게이츠가 선택한 남자라는 타이틀로 언론을 탔어요. 한번 내용을 보면, 어, 아까 연역에도 봤듯이,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과의 연구 지원 계약 체결이 있죠. 세 번이나 있죠. 엑세스 바이오는 2016년 12월 2일에 빌 게이츠 재단과 차세대 진단 제품 개발 연구 지원 계약을 체결하여 370만 달러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20년 3월 2일에는 빌 게이츠 재단의 글로벌 헬스 투자 펀드에서 액세스 바이오의 전환 사채에 94억 92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알려졌다. 빌 게이츠와 굉장히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빌 게이츠 재단이 투자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 최대표가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의 핵심 진단 시약인 G6PD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G6PD라는 그 말라리아 진단 시약을 개발하는데 있어가지고 빌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받게 되고 그것이 전 세계를 석권을 합니다. 전 세계를 석권해요 이게 지금 말라리아 분포 지도예요. 보시면은 이제. 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동남아 지역까지, 어떻게 보면, 은 이제 더운 곳이죠. 그리고 개발도상국도 있고, 한마디로 말해서, 말라리아 분포가 되어 있는 국가들의 판매하는 판로가 개척이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서 말라리아 진단시장은 세계에 석권을 합니다. 세계 1위예요 말라리아에 취약한 나라들이 말라리아에만 취약한 게 아니죠. 코로나에도 취약합니다. 똑같이. 일단은 2019년에 보시면은, 말라리아 RDT, 말라리아 시약이죠. 이게, 액세스 바이오의 매출의 85%를 차지합니다. 근데, 코로나 진단 키트를 FDA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2021년 3분기에, 말라리아의 비중이 2.5%로 줄고, 코로나 진단 키트의 비중이 92%가 됩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600만 달러 매출하던 회사가, 매출이 2억 5천만 달러가 됩니다. 비포 코로나에 비해서 뒤에 공화나 붙는 거예요. 매출액이 공화나 이상이 붙는 겁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진단 시약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하는 열대열 10 말라리아 진단 제품뿐 아니라 변종 말라리아 진단 제품까지 총 11가지 종류의 말라리아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말 코비드 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당사는 코비드 19 진단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코비드 19 rtpcr 항체 진단, 항원 진단 자각 진단 키트 등 을 사용하는 데 성공하였고 당사 매출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분이죠 92%니까 어, 근데 이 진단키트 회사들이 많은데 액세스 바이오가 말라리아 키트를 석권했듯이 코비드 진단키트도 어, 천하통일을 할수 있을까 잡을 수 있을까 그게 질문이겠죠 시장을 잡을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해외로의 확장성이 다른 회사랑 굉장히 큰 차별성을 보이고 있어요 2021년 8월에, 이제, 이겁니다, 이거. 어, FDA로부터 처방전 없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즉, B2C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제품입니다. 요 제품을, 홈키트, 홈테스트를, 어,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거예요. 이거는 B2B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미국인들이 테스트를 할때이 제품을 쓴다는 거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 미국의 FD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내고, 미국이란 시장을 어떻게 보면 되게 손쉽게 개척하는 이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그것은 그 전에 빌게이트 재단의 후원과 수많은 세계적인 활동들, 뭐, 유니세프라든지 뭐, US Army, 미군들, 그리고 세계 보건기구 등등과 함께 했었던 그 포트폴리오, 그리고 이미 말라리아 키트로 판로를 개척한 그 포트폴리오 등의 신뢰를 근거로 해서 세계로 확장을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경쟁사들이 있는데 주요 사양으로 이렇게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면미 FDA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서 판매를 시작을 한 회사는 지금 이제 액세스 바이오가 유일하다는 걸볼수 있고 홈키트 같은 경우를 지금 B2C로 판매할 수 있는 팔로를 액세스 바이오는 개척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미국에서 시작을 했지만 인도 시장 예, 액세스 바이오 코로나 19 진단 키트 유럽, 인도 공급 추진. 지금 인도에도 공급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엑세스 바이오 뉴스를 갖고 와 보면은 2018년 2월의 뉴스인데 이미 당화 혈색소 측정기를 인도 시장에 판매를 합니다. 인도란 시장을 한번 개척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코비드 진단 키트도 유럽에서 인도에서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액세스 바이오가 코로나 19 진단 키트의 유럽 및 인도 공급을 추진한다. 델타 변이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 19 재유행 상황 속에서 미국에 편중된 매출처를 다른 지역까지 다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세아니아도 진출을 했습니다. 네, 식약처 승인 소식 뉴스에서. 퍼왔고요. 그리고 이미 발주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 계약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9월 16일 날 뉴스고요. 오세아니아에도 진출을 했다. 사실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이 말라리아지도 보면은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겹치지 않잖아요. 근데도 진출을 했습니다. 엑세스 바이오는 지난해 미국 FDA로부터 코로나 19 항원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받았고.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해 미국 시장 판매에 주력해 왔으며 현재는 판매 시장을 미국을 포함해 세계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주력 시장이 미국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판매가 되고 여기서 승인을 받아서 자리를 잡으면 사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게 훨씬 더 쉽겠죠, 당연히. 그 게이츠 재단에서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게이츠 재단에서 주무대를 활동하고 있는 그 국가에 진출이 훨씬 더 용이하죠. 이미 말라리아에서 그렇게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액세스 바이오가 시작점 자체가 미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다른 진단키트 업체랑은 많은 차별화를 두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다섯번째는 조 바이든의 R&D 바이오 기업의 선정 가능성인데 70% 6차 유엔 총회 프로그램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코로나 19 화상회의에 특별 초대를 받고 참석했다고 27일에 밝혔다. 어, 엑세스 바이오는 자가 진단 키트를 포함해 코로나 진단 제품 5종에 대해 미국 긴급 사용 승인 허가를 모두 획득한 유일한 기업이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아, 뭐 많은 회사들이 참여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이게 바로 코로나 글로벌 코비드 19 서밋의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이제 바이든이 이렇게 사진으로 있죠. 조직들이 다 리스트돼 있습니다. 미국이 이제 주관을 했고, 네, 여기 한국도 있고, 인터내셔널 어관이제이션 국제 기구들도 있죠. 월드뱅크도 있고 유나이티드네이션도 있고 프라이빗섹터, 그러니까 사기업들 보면 액세스 바이어가 맨 위에 있어요. A니까 A로 시작하니까 천 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은 조직들이, 뭐, 딜로이트 있고, 그리고 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그리고 뭐, 구글앤 알파벳. 그러니까 다 헬스 관련된 회사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막 금융권도 있고, 뭐 맥켄지앤 컴페니도 있고, 락커펠러 파운데이션도 있고, 그, 유엔 파운데이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다른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액세스 바이오만 있어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조 바이든의 RD 바이오 기업 리스트에 선정이 될 것이다 왜냐면 지금 여기 유엔 총회 프로그램에 초청된 회사들이 보면은 액세스 바이오랑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액세스 바이오에서 만든 겁니다 네 영상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영호 대표님도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를 제일 첫 번째 하죠 아무래도 말라리아로 세계에 어떻게 보면 보건에 기여한 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즈도 굉장히 집중하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드 진단 키트 다섯 가지 다 승인받았습니다 홈 진단 키트까지 네,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제작한 영상이겠죠. 그럼 정리를 하자면은 액세스 바이오의 숨은 재료들은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미국 태생 회사 회사로서 확 확산성의 확장성이죠. 확장 확장성 그리고 빌 게이츠가 선택한 남자라는 거. 빌게이츠 재단 하면은 어쨌든 그 세계의 그 바이오, 그리고 의료, 인류의 그 복원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입지 전적의 인물이잖아요. 빌게이츠가. 빌게이츠, 뭐 파우치 소장, 워렌 버핏 합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개도국에서도뭐 많은 백신을 무료로 맞게 하고 그런 뭐 많은 혜택을 제공하잖아요.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그런데 그 빌게이츠와의 그 연결고리, 그게 전 굉장히 큰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빌게이츠의 지지 속에서 커온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한 큰 메리트인 것 같고요. 세계화 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일단 말라리아 진단 시장 세계에 섞어왔다는 부분에서 그냥 말라리아 많이 팔았다가 아니라 그 시장을 다 팔로를 개척한 거기 때문에 추후에 나오는 진단 키트에 대해서도 우위에 서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해외 확장성이 현실화되고 있죠.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고 또 성공을 실제로 거두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 바이든의 R&D 바이오 기업 선정 가능성. 이건 가능성일 뿐이지만 또 굉장히 여기에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심플리 월스트리트하는 곳에서 액세스 바이오의 적정 주가를 22만 1940원에 측정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웬 헛소리냐. 근데 이게 적정 주가의 근접하지도 못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16,650원이잖아요. 현재 가격이. 근데 221,940원. 또몇 배입니까? 10배가 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진짜로 액세스 바이어를 제대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주가와 함께 해가지고 얼마까지 올라 왔고,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스테이크 홀더 리턴도 있고, 액세스 바이오 뭐 펀드 멘탈에 관한 예, 이야기도 있죠.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어,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플리 월스트리트에 들어가면 돼요.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훨씬 체계적이고 그런 거죠. 다만 액세스 바이오가 코스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인 거고 사실 적정 주가는 22만 1940원 이다를 끝으로 한번 어 오늘 액세스 바이오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의 수요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어 어쨌든 코로나라는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고 우리는 한동안은 그를 내면은 치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진단 키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 수요는 계속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을 누가 가져가냐 그 싸움인데 액세스 바이오가 매우 큰 승산이 있다. 국내에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